quite the outing. 안녕하세요. 여기는 저랑 제이의 방이고요. OOTD 브이로그를 찍어보려고 하는데 오늘이 그 첫 번째 날이거든요. 저는 오늘 점심쯤에 멤버들이랑 다 같이 일본어 레슨을 듣고 왔고요. 다시 이제 숙소에 들어와서 오늘 저녁에 저의 가장 친했던 중학교 친구 학교로 놀러 가는데요. 이제 학교 근처에 맛집, 텐동 맛집을 가기로 했고 텐동 맛집에 가고 그 다음에 친구가 추천하는 빙수집에 가서 빙수를 포장해서 친구 자취방에 가서 환승연애를 보면서 같이 먹으면서 보기로 했거든요. 지금 굉장히 두근두근한 상태고 저는 친구의 학교로 그럼 이제 곧 출발을 해볼 거고 오늘은 아 맞다 이제 OOTD 브이로그니까 옷을 소개시켜드릴게요. 이 귀여운 베이지 색깔 무스탕을 입었고 오늘 날씨가 최고 기온이 16도 최저 기온이 2도 제 핸드폰엔 이렇게 써져 있거든요. 이따가 해가 지면 조금 추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털이 있는 무스탕을 입어줬고 안에는 이런 화이트 니트 헤어리 니트라고 하나요? 이런 니트를 입어줬고 바지는 와이드한 흑청을 입어줬습니다. 이따가 친구 집에서 또 재밌게 놀아야 되기 때문에 조금 꾸안꾸 느낌을 줬고 액세서리는 보라색 끈이랑 실버 하트가 포인트의 목걸이 그리고 깔맞춤 보라색 반지랑 또 실버니까 실버 이어커프까지 착용해줬습니다. 나갈 준비를 다 했기 때문에 이제 This is her not trying.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여러분 저는 지금 나왔는데 지금 밖에 비가 오고 yes, 있어요. This is the effortless look. 우산을 쓰고 지금 걸어가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깜빡해서 제 신발이랑 디테일에 대해서 얘기를 좀 안 한 것 같아가지고 저는 이런 바지가 좀 길거든요. 바지를 좀 매각해서 귀여운 스니커즈를 신었습니다. 근데 비가 와가지고 신발이 조금 걱정되긴 하지만 최대한 조심하면서 가볼게요. 하하하! That was a time. We know what's up out here. 카메라를 못 들겠어. 전화를 해봐야겠어요. 오, 친구가 위에 있다 그래서 올라가 보겠습니다. 지금 사람이 많아서 너무 부끄러워요. 부끄러워. 찾았다. 와! 저희는 야마토 텐동을 먹을 겁니다. 이게 평일에 와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아, 평일에 와야 먹을 수 있어서 저희가 주말에 자주 왔는데 주말에 올 때마다 이 텐동을 실패했거든요? 안 하면 다 주말에 다 그니까 학교 근처여서 친구랑 귀여워! 친구랑 지금 텐동 웨이팅 중입니다. 이런 것도 들어가나요? 들어갑니다. 무조건 다 들어가죠. 저희는 야마토 텐동이랑 블루레몬 에이드 시켰습니다. 금요일에도 사람이 많을 줄 몰랐어. 근데 오늘이 금요일이어서 좀 많지 않을까? 약간 아닌가? 금공강이 많거든. 그래서 이렇다는 게 참. 나도 작년에 금공강이었는데 1학기. 난 휴학했지롱. 나는 1년 휴학했지롱. 오늘 must be nice, but now again double life. Today 아니야? 아웃피 너무 today. 오늘 컨셉이 뭐죠? 오늘의 컨셉은 후안포입니다. 근데 꾸안꾸 아니야? 그치 아 너 이거 마음에 들어? 아니 이거 감지? 이거 깔맞춤했어 이거 둘이 좋아하세요? 어 둘이 좋아하세요. 맞아 공기 마벽도 아니야? 공기 마벽? 우린 친구 마벽? 좋아 먹어보겠어 알지? 감성 먹어봅시다. 일본에 갔다 왔거든 얼마 전에. 그럼 그 콘서트? 어 맞아 갔다 왔는데 그때 일본 음식을 아무것도 못 먹었어. 왜? 시간이 없어가지고. 근데 지금 더 일본에 온 것 같아. 충격적. 아, 연근 나 연근튀김 좋아해.
느끼한 텐동들이 많잖아. 어, 나 텐동 여기가 좀 안 가로워. 그러니까 나 두 번째 먹어봐 텐동. 아 맞아, 나 여기 우리 맨날 친구들이 가지를 안 먹는데 난 가지 좋아. 나 가지 안 먹어. 먹을래? 계란 맛있다. 소스가 맛있다. 그건 뭐지? 파? 어? 네. 너무 뜨거워. 너무 뜨거워. 나 뭔가 뜨거워. 맛있다. 빙수. 빙수. 그럴까? 진짜 맛있어. 아이스크림을 살까? 여기는? 저의 친구 은재네 자취 하우스입니다. Yeah, no dogs are man. 밖에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몇번 와보셨죠? 맞습니다. 저는 여름에 한번 이렇게 놀러 왔고요. 아까 텐동을 야무지게 정말 야무지게 잘 먹었고, 저희는 아까 정만 빙수에서 빙수 말고 아이스크림을 포장했습니다.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환승연애를 볼 거예요.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맛있겠다. 얘는 초코치즈고 딸기. 얘가 딸기 요거트. Right. 저희는 재밌게 보면서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That's all right. 야 이거는 진짜 어때? 15화 어때? 이제 16화 보셔야 돼요. For no reason. 저희는 지금 편의점에 다녀왔고요. 저희가 원하는 먹태깡은 찾지 못했습니다. 저희 뭘 샀냐면요, 건전한 과자들과 okay, 이 홍치즈 like, right. 푸딩. 그리고 친구 은재는 우유를 마시고요. Like 저는 아이스티를 마실 겁니다. 저희 이제 Girls Night 해볼게요.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저의 OTD를 남기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각종 컨텐츠 촬영이 있고, 이따가 또 회원이들이랑 Again, big love to all of my 2020 class idols, bro. 회원이랑 저랑 이렇게 네 명이서 My COVID-19 era idols, man. 블러쉬 챌린지를 촬영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또 오늘 예쁘게 옷을 입어봤는데요. 멜리들도 뭔가 좋아할 것 같기도 하고, 오늘 남겨보고 싶어서 우와. 카메라를 켜게 되었습니다. Oh, 일단 이렇게 하면 잘 보이겠죠? 먼저 상의는 아직 여름은 아니지만 여름 느낌을 내고 싶어서 이렇게 화이트 마우스를 black and white, black and white. 액세서리는 귀여운 하트 반지와 put that silver, that silver, that bling bling. 바지 같은 경우는 말이죠, 요즘에 또 요 레이스로 okay. 레이어드 하는 게 뭔가 details. 조금 유행인 것 같아가지고 for no reason, details. 들어가 있는 이 블랙 레이스랑 제가 자주 입는 폭청 바지를 레이어드 해줬고요. Big fan of the wife, the bootcuts. 운동화입니다. 지금 bootcut jeans.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잠시만요. 이렇게 보시면은 땡땡이 무늬랑 리본으로 이렇게 레이스 달린 스커트, 레이스 스커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스커트를 오늘 바지에 레이어드 해줬고, 신발은 귀요미 운동화를 신어줬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무드는 봄 느낌 청순 바이브이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깔끔한 블랙 앤 화이트로 포인트를 줬고요. 오늘의 전체적인 룩은 이런 느낌입니다. 오늘의 OOTD 남기기 완료! 자, 하나, 셋에 올리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저희는 사진을 찍으러 왔습니다. 하이앵글로 찍나요? 카메라 어딨지? 이거 방 안에 들어가셔야 돼요. 제일 아마추어 저 사진 CCTV 보고 적은 줄 알았어요. 여기 이거 보고 잘 나오는데? 너무 잘 나오는데?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와라 와라 저희 갔다 올게요. 안녕. Bye. 우와 보라색. 보라 아이돌. 아. 우와 보라색. 갔다 올게요. 오. 핸드폰 꺼졌지만 괜찮아. It's dark down here. 내 핸드폰 그 칠작 좀. 야 끝났다. I'm free. 3분 동안 갇혀 있었어. 골라볼까요? 이거
그거 어때요? 좀. 좋아요. 다 너무 귀엽게 나왔다. 네, 오케이. 하이 앵글스. 다 윙크했어요, 언니? 지금 너무 예쁘게 나와요. 우와, 이렇게 찍었는데 너무 예뻐요. 이동을 해봅시다. 망원을 건이는 위클리 뭐 사셨죠? 귀여워. 오레오랑 뿌링클입니다. 호떡 먹을 겁니다. 예. 너무 귀엽다. 오, 여기는 식빵이다. 여기 우리 세 명 다 있다. 지민 언니는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도 있고, 수진 언니 식빵도 있고, 체리도 있어요. 이거 하나만 더 있었으면 우리였을 텐데. 아니, 배달 모키키. 너무 예쁘다. 아, 귀여워. 어, 완전 언니 거다. 이 카피바라 콧물 나는 거 봐요. 어, I got features. 진짜요? 한번 땡겨. 너무 귀엽다. 카피바라. 뭐야, 어떨지. 레몬탕으로? 언니가 먹었을 땐 별로라고 그래. Sweet and sour? 신나.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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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weet and sour? 향으로 괜찮다. 저희는 마지막 빈티지 샵을 가고 바이바이 하겠습니다. 가봅시다. 이 반팔을 살지 말지 고민 중입니다. 너무 힙한가? 깨알 오늘의 OOTD. OOTD 브이로그였는데 OOTD를 안 찍었어요. 오늘의 OOTD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오, 이쁘다. 완전 포인트 되는 요 키링. 너무 귀여워요. 예뻤어요. 어? 아, 좀 꼬질꼬질해졌네. 수염도 관리해 주셨어요. 수염도 너무 지멋대로. 어, 귀엽다. 어, 근데 뭐가? 언니, 근데 얘를 디테일을 보면 얘는 저도 이게 더 나은 것 같아요. 나름 초록색이 더 나은 것 같아요. 아멘. 요즘 얘는 킥시크로. I mean, we're gonna have fun with it. I would go with the pink one. I feel like the green plaid is kind of. 저는 이 친구가 더 좋아요. 잘하겠습니다. 저는 그 반팔을 포기했습니다. 다른 거 사자. 짜란짜란. OOTD 브이로그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언니도 간단하게 소개해 줄 수 있나요? 오늘은 좀 무드가 비슷해요. 색감이. 아니 근데 제가 이 바지를 자주 입긴 하는데 꼭 뭔가 촬영이 있을 때마다 입어요. 이 바지 너무 데일리한테 많이 보여줘서 진청 바지, 검은 이너티, 브라운 자켓입니다. 오늘 Flexible 완전 enough. 시크한 언니 룩처럼. 뽕! 나도 이제 찍으러 가야지. 안녕, 저의 오늘 전체적인 무드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의 착장을 간단히 소개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라이브! 크림 교실 라이브가 있었고요. 그래서 약간 청순한 무드를 낼 수 있는 제가 좋아하는 하늘색 가디건과 흰색 이너를 붙여있고요. You get it. 제가 좋아하는 와이드 팬츠와 컨버스를 신었답니다. 소은 언니도 컨버스예요. You get the type. 이제 OOTD 브이로그는 끝났어요. 즐거. 안녕. 안녕하세요, 데일리. 드디어 제 OOTD 브이로그가 끝났습니다. 사실 정말 데일리들이 좋아해줄 거 하나만 바라보고 시작했던 OOTD 브이로그인데요. 그냥 제 일상 브이로그랑 좀 비슷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냥 착장만 좀 추가되는 그런 브이로그를 그래도 처음으로 들었는데 데일리들이 많이 많이 좋아해줬으면 좋겠고 제가 정말 패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편하게 입을 때는 보여드리지 못했지만 그래도 조금 데일리들이 좋아할 것 같은 패션들은 조금씩 조금씩 찍어서 이렇게 일상을 공유해봤는데요. 다들 어떠셨나요? 이번 OTD 브이로그는 약간 좀 편한 느낌? 첫 번째였으니까요. 그냥 이렇게 잘 즐겨주셨으면 좋겠고 데일리들한테 또 많이 많이 물어보고 저도 조금 더 연구해서 더 재밌는 OTD 브이로그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OTD 브이로그에서 만나요. 안녕! Love you! That's my trope. Bye-bye.